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낚시는 과학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고기의 입질이 예민해지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수온이 떨어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수온이 떨어질 때 조건을 알아보면 되겠네요. 수온이 떨어질 때 조건은 날씨가 흐릴 때, 기온이 낮을 때, 또는 바람이 강할 때, 파도가 거셀 때, 너울과 포말이 많을 때가 될 텐데요. 당연히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낮을 때는 수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거고요. 바람이 강해지면 왜 수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갯바위라고 보고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계속 이렇게 표층에서 불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위에 있는 표층수는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밀려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안정된, 위에 있는 거를 먼저 표층수라고 하고요. 심층수라고 합니다. 심층수. 바람이 거세게 불면요, 이 표면에 있는 표층수는 따라 이동을 할 것이고, 대신에 안정적인 심층수가 다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공기처럼 이렇게 대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수온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북서풍이 불면, 지도라고 표현해 볼까요? 우리나라 지도를 쳤을 때 겨울에 북서풍이 불게 되면, 저희는 뭐 제주니까 제주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북서풍이 불게 되면 실제로 표층을 덮고 있는 차가운 물들은 이렇게 빠지게 될 거고요. 심층에 있는 따뜻한 안정된 수온이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에 북서풍이 불면 수온이 안정적이고 수온이 올라간다. 그래서 물고기가 잘 잡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낚시를 오래 해보신 조사님은 아실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되고요. 대신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이지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낚시꾼들한테는 남동풍, 동풍, 이 마파람이라고 하는데, 이 마파람이 불면 수온을 떨어뜨린 바람이라고 해서 낚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마파람이 불면요, 그러니까 동풍이나 남동풍이 불면 물고기가 입질이 잘 하다가도 입질이 딱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바로 수온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떨어질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요. 파도가 거셀 때는 그러면 왜 수온이 떨어지느냐? 파도가 너울이 심하게 치게 되면 공기 중, 차가운 공기 중에 이렇게 섞이면서 수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흔한 예로 한여름에는요, 수온이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입질 안 하거든요. 오히려 포말이 많고 너울이 큰 날이 훨씬 고기가 잘 잡힙니다. 당연히 수온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진과 파장이 많을 때가 되겠네요. 지난 주제에도 다뤘었죠. 지진이 일어나면 물고기들이 입을 꽉 다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파장과 수온을 떨어뜨린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지진과 파장이 많을 때는요, 갯바위나 또는 폭우에서 낚시를 할 때 사람들의 발자국이나 웅성웅성대는 그 섬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커진다거나 또는 발자국이 많아진다거나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당연히 파장을 느끼는 예민한 물고기들은 입질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형 어종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물고기들이 입질을 잘하다가 갑자기 입질이 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분명히 대형어종이 출현했다는 얘기인데요. 대형어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육식성어종인 부시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때 잡어가 너무 많아서 제주도는 뭐 자리나 전갱이가 되겠네요. 너무 많아서 뱅에동 입질을 받아내기가 너무 힘들 때 갑자기 입질이 뚝 끊어지고 또 간간이 잡히던 뱅에동도 입질이 뚝 끊어집니다. 그때 물속을 보시면 항상 육식성 어종인 부시리 떼가 들어왔다거나 또는 대형 부시리가 활개를 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물고기의 입질은 갑자기 둔화가 됩니다. 다음에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입니다.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요. 소음과 진동이 당연히 잘 전달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예민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류가 강하면 목줄과 바늘을 잘 안 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물고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조류가 강하면 마치 바람이 강풍이 부는 곳에서 저희들이 그 밖에 있는 파장이나 소리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해보면 조류가 어느 정도 강해지면 목줄과 원줄을 잘 안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배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뱅에돔이나 물고기가 목줄을 타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목줄을 안 타는 것이 아니라 조류가 좀 빠른 골류대에서 낚시를 하는 선상 낚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저도 선상 낚시를 많이 가보면 조류가 빠른 포인트 말고 완만한 조류가 천천히 죽을 때나 아니면 조류가 자박자박 갈 적에는요. 목줄을 탑니다. 선상 낚시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물고기가 입을 다문다. 이것도 물론 파장과 진동에 관련이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수심이 너무 낮을 때, 당연히 수심이 낮으면 소음과 파장이 금방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너무 낮을 때도 물고기는 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만조 때는 조금 덜 예민하던 것이 간조가 되면 점점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낚시꾼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간조가 돼서 바닥이 좀 드러나 보이면 최대한 장타를 써서 최대한 멀리 던져서 물고기의 의심을 줄여주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물이 맑을 때는요 대부분 수온이 떨어졌다 이렇게 낚시꾼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물이 맑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물이 맑아지면요 물고기들이 시력도 꽤 좋기 때문에 맑아진 물에서는 경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물이 맑을 때는 물고기들이 멀리서 날 바라본다 라고 느끼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석축에 있었고요. 여기가 갯바위입니다. 제가 여기다 차를 대놓고요. 차를 대놓고 서서 여기가 한 6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물이 들고 났으면서 이렇게 물엉덩이가 생겼고 고기가 여기 좀 뱅에돔이 한 손바닥만한 뱅에돔이 한 20마리 정도 있었거든요. 정말 한 6m, 8m 되는 곳에서 살짝 보겠다고 뭐 바다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 물고기가 저를 보고 후닥당 바위로 숨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고기가 굉장히 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갯바위 낚시하면 사실 6m 아래로 보면서 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고 멀어봐야 한 4m, 3-4m에서 낚시를 하는데 제가 이때 느낀 점은 아 물고기가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이 너무 낮을 때, 수심이 너무 낮을 때는 물고기가 경계심이 많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먹이가 풍부하고 개체수가 적을 때, 이럴 때는 입질이 약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밑밥을 우리가 던지면서 물고기를 유인을 하는데 주변에 그 밑밥을 뺏어먹을 동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미끼가 계속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아 이건 뭐 굳이 급한 게 아니네 해서 물고기는 입질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아니더라도 막 갈려드는 뭐 군집성 어종인 뭐 전갱이라든가 또는 뱅에돔, 긴코리 뱅에돔도 군집성 어종이니까 이렇게 확 들어왔을 적에는 입질이 또 굉장히 강하고 시원해집니다. 분명한 거는 먹이가 풍부하고 개체수가 적을 때는 굉장히 입질이 약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루어 낚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에깅을 한다거나 농어 낚시를 할 적에도요. 베이트피시, 한치는 베이트피시가 주로 전갱이가 되겠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전갱이 또는 멜이라고 합니다. 작은 멸치떼가 잔뜩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한 치가 멸치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매를 따라서 그때는 아무리 애깅을 해도 모조 미끼 루어에는 반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먹이가 많으면 내 거 가짜 미끼에는 입질 안 한다 보시면 되고요. 농어도 마찬가지예요. 농어도 매를 따라 들어온다거나 또는 전갱이 작은 새끼들을 따라서 포구에 따라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때도 베이트피쉬가 적정 수량이 있을 적에는 루어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많을 때, 많을 적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본인들이 잡아먹을 그 베이트피쉬가 너무 많을 적에는요, 루어에는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죠. 먹이가 풍부하고 개체수가 적을 때는 내 미끼에는 잘 반응을 하지 않고 예민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손이 많이 탄 포인트에는 입질이 약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예전에 제가 작사를 좀 오랫동안, 한 4년 동안, 4, 5년 동안 작사를 좀 물에 들어가 쏜 적이 있어요. 수중 작사를. 물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그 스킨 다이빙도 많이 하고 사람의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바닷가는요. 물고기들이 특히 뱅에도 같은 경우는 한 6m, 6, 7m를 거리 두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도망다니는데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뭐 청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이 거의 물속에 가지 않고 낚시도 하지 않는 그런 갯바위 포인트로 가서 스킨다이빙을 해보면 뱅에돔이 마치 열대어처럼 이렇게 빵가루를 터주면 뱅에돔이 한 30cm 넘는 것들도 와가지고 뱅에돔 그 빵가루를 막 뜯어먹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안 것은 사람이 손이 많이 타고 낚시꾼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물에 첨벙거리고 항상 사람이 오가는 곳에는요 고기가 약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입질을 받는다거나 좀 큰 고기를 잡고 싶으시면 밝혀지지 않은 포인트, 일반적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포인트, 낚시꾼들은 뭐 생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생자리 포인트로 가시면 훨씬 입질이 시원하다. 반대로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거의 매일 낚시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목줄도 얇게 타고 바늘도 작게 타고 분명한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이 많이 탄 곳에는 물고기들의 입질이 매우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건이 됐을 때 물고기 입질은 아주 약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또 들어볼게요. 몇 년 전만 해도 서귀포항이나 위미안 또는 화순항 증축 항을 더 넓히는 페트라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공사를 한다거나 소음이 계속 반복이 되면 고기들이 약해집니다. 그전에는 입질을 시원하게 하던 고기들도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공사 현장에 인근에 있으면요. 고기들이 약어져서 잘 입질 안 합니다.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는데 사실 추론이 아니라 사실이 맞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부 생활을 50년 이상 하신 선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전에는 다금바리가 항상 준항을 놓으면 잘 잡히던 곳이 인근의 파력발전소, 제주도의 신창 앞에 보면 이렇게 네모 앞에 서 있는 희한하게 바다에 네모나 박스처럼 서 있는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구조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파력발전소랍니다. 근데 이 파력발전소가 생기고 나서 다금바리나 기타 돌돔들이 입질을 잘 안 한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 떠나가고 확실하게 물고기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입질이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낚시는 과학이다 두 번째 시간 물고기 입질이 예민해지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낚시를 잘 하시려면 물고기를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낚시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대상 오종을 깊게 뭐 습성이라든가 기타 물고기의 그 감각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 물고기 입질이 예민해지는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